올해 2021년 용띠 상반기 운세 말씀드릴 건데 약간 우울해. 지뢰밭을 조금 걸어. 우리 22살 누가 어떻게 밀어준다 해도 자꾸 미끄러져. 내가 혼자 자수성가를 뭐 아무리 잘하고 진짜 용가리 통뼈라 그래도 올해는 자꾸 미끄러지는 운이야. 조심해야 돼. 좋을 때 움직이는 게 낫고요. 그다음에 이제 34살 이 양반들은 올수 전에 인간 조심 또 조심해야 돼. 어떤 인간? 나한테 사기치는 인간. 이 사기치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다 사기를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. 가까운 지인의 어떤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든지 뭔가를 하실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돼. 우리 34살 여러분들. 생각을 왜 잘해야 되느냐? 이거 100% 되는 거라고 하는데 100% 절대로 될 수가 100% 하나 없는 거냐? 없어요. 올해는 그래요. 그러니까 상반기가 그렇다는 얘기야. 뭐 1년 내내 죽으라는 게 아니고 상반기가 그러니 조심해야지. 어떡할 거야. 인간에서 조심해야지. 내 운기가 지금은 그래. 소외해. 내가 좀 힘들단 말이야. 전체적으로. 그러니 바위가 손대. 우리는 결안이야. 용띠들은. 결안이 바위를 이겨 못 이겨. 못 이겨. 못 이긴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자해자중하고 내가 조금. 우리 46. 확장,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돼. 작년 수전에 좀 괜찮으셨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믿고 올해도 무조건 전진. 야, 안 되는 게 어딨어.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 돼요. 빨간불 들어올 때는 어때?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지. 네, 잠시 쉬세요. 그렇다고 모든 걸다 쉬라는 건 아니야. 그렇지만 너무 전진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하면 안 돼. 그다음에 58세. 이 양반들은 그나마 우리 용띠 중에서 그래도 내가 아휴 내가 그래도 좀 방구 끼고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용띠 중에서야 그래도 이 양반들은 올해 괜찮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. 작년에 뭘 많이 벌리기는 그렇게 많이 벌렸어. 이 양반들이 뭐 집도 한채더 사시고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이동 변동이 많았을 거예요. 여러 가지가 조금. 그런데 작년에는 벌려만 놓고 힘들기만 했다고 그러거든. 그래도 지금 접을 수가 없어. 왜?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팔면 손해가 될수 있잖아.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벌려놓은 거좀 수확을 조금 해야 되겠지. 응. 걷어들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어때? 올해부터는 계획표 짜서 돈 들어오면 차곡차곡 쌓여.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. 내가 무리하게 뭔가를 벌렸으니까. 그런데 그거 좀 메꿔놓고 이제부터는 쌓인다고 보시면 돼. 쌓이는 한 해가 되실 거야.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띠 여러분들 중에 58세 이 양반들이 올해는 수확을 조금 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우리 용띠 여러분들 올해 2021년 상반기 조금 힘들다 소리가 입에서 나올 거예요. 아니, 나는 삼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러나 상반기가 조금 힘든다 뿐이지 하반기로 가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화이팅 하시고 화신당 초록신녀였습니다.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